최영기의 이코노미 코멘트 시간입니다. 케이프터 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시장에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는데요. 시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임준 청문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자체가 가속화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증시를 짓눌렀던 그러니까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시점 자체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시점 자체가 그 2022년 중반보다는 연말에 가까운 시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시점을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그 양쪽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다라는 그 안도감으로, 미 3대 증시 모두 반등을 했고, 또 그러한 영향으로 좀 국내 증시도 일단은 장초반,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용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 고용 수준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 또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금 압력 자체가 지금 경기 회복을 좀 저해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 정당화 지금의 어떤 통화 정책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일단 양적 긴축이 과거에는 사실상 이제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한 2년의 시차를 두고 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상당히 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내에 아마 그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될 텐데 어쨌든 1월 FOMC 회의 어떤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7월 그러니까 6~7월 여름보다는 어떤 가을 겨울 쪽에 좀 무게를 두는 어떤 그 발언 자체가 지금의 어떤 위험자산 선호심이 회복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200원 선을 돌파한 뒤에 어제 오늘은 좀 하락했으나만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물론 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1.76%로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달러화 같은 경우도 인덱스 기준으로 96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95선 초반까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1월 FOMC 회의가 가까워지면서 미 연준 위원들의 지금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 어떤 금융시장에 어떤 외국인 자금이 물론 어제 오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는 좀 상승 압력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1200원 선을 돌파했던 구간이 이제 과거 이제 10년간을 놓고 보면 큰 위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에 1200원 선에서는 상승폭이 이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1월 FOMC 회의 결과에서 좀 시장이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국내 어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 그 이후에 좀 원달러 환율 방향성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00원 선 재돌파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통화 정책을 이제 정상화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부담을 느낄 텐데 내일 모레죠? 한은의 금통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주요국 통화 정책이 이제 정상화가 전 중국을 좀 제외하고는 영란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제 미 연준도 어쨌든 지금 3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미 이제 지난해에 밝힌 바가 있고요.
시점을 보면 이번 1월 하는 금통위에서 지금 25BP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한 해 동안만 2.5%, 12월에는 3.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월달과 2월달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2월 금통위는 이제 2월 24일, 그러니까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보면은 1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하반기 때 물가라든가 더 성장 경로를 보고 하는 금통위에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